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신현희에 위치한 빌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곳은 2012년도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12년도에도 2억 초반대로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 천정, 그리고 바닥, 욕실까지, 모든 주방까지 싹 뜯어서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완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탄생한 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비 제가 생각할 때도 기천만 원은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몇년 되지도 않는 집을 이렇게 싹 인테리어 고쳐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현재 2억 초반대로 매매가 가능하시고요. 또 특히 실입주금이 적거나 무입주금이실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신용에 따라 약간 틀리니까요. 가능하시니까 꼭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대로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현희의 방 3개짜리 욕실 2개의 컨디션으로 인테리어 예쁘면서 2억 초반대로 내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꼭 빨리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딱이집한 세대뿐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요. 층수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바로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신현희 빌라. 위치 좋은 곳, 인테리어 예쁜 곳. 지금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좌측에 신발장 3칸짜리 보이고요. 자, 중문이 3연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닥에서 벽, 천정, 욕실, 주방 모든 것을 다싹다 뜯어 고쳐서 리모델링 한 곳입니다. 자, 먼저 보시고, 3베이 구조이고요. 방향은 거실 기준 남서형 집입니다. 현관 쪽이고요.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반창으로 돼서 창문 채광 좋고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전체 바닥은 해륜몬 패턴으로 강마루 시공하였고요. 앞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도 바닥 타일부터 해서 줄눈 시공 다 하였고요. 타일, 요뭐 변기, 그리고 거울, 뭐 수납장 모든 게싹다 수리를 해서 거의 진짜 완전 새 집입니다. 욕실이었고요. 자, 다시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천정도 지금 깔끔하게 조명등 보시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지 앞쪽으로 해서 탁 트여 있습니다. 남서향 집으로 전망까지 뭐 숲세권 전망은 없지만 대로변에 이렇게 탁 트여서 굉장히 저녁 때에도 프라이빗함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피되어 있는 모든 가구들 다 전체적으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오셔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여유 자금이 없으셔도 또 가능하시니까요.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방입니다. 주방 공간 같은 경우도 아예 내부 설계 다시 하여서 세련되게 가운데는 식탁 겸 조리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만들었고요. 전기 3구형 전기 레인지, 후드.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다 만들어서 아주 많은 주방 공간 따져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쪽으로는 사각 싱크볼. 사각 싱크볼로 환기 창문 다 되었고요. 틈틈이 또 선반을 두어서 이렇게 다 짜놨습니다. 자, 다용도실도 지금 예전에 문을 없애서요. 확장을 다해서 빌트인 냉장고까지 이렇게 요즘 신형이네요. 예쁜 색감으로 나온 신형 제품으로 냉장고 그리고 세탁 드럼 세탁기까지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보일러실이고요. 자,
이 공간도 어차피 세탁실로 쓰여질 공간을 문을 띄고 면적을 갖다가 냉장고 자리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간을 갖다가 최적화 시킨 것 같습니다. 안쪽 주방 공간 다시 보시고요. 신혼 부부나 시니어층 한두 분 사시는 젊은 분들 그리고 어르신 분들 깔끔한 인테리어 속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2억 초반대로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었고요. 주방과 거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에 붙박이장 있었고 이 방은 큼직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복도 난간 쪽에도 지금 공간을 좀 활용해서 거울 등 어떤 수납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는 거네요. 이런 용도들도 또 칸칸이 아주 귀엽게 틈새 공간을 활용해 놨습니다. 복도 공간 여유 있어서 콘솔 같은 거 가족 사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방인 안방입니다. 안방도 현재 저대로 침대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창문 있고요. 그리고 따로 분리 벽을 두진 않았지만 커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역시 이렇게 보시면 또 거울까지 하나하나 빼놓지 않았죠? 되게 디테일하게 구조도 잘 빼고 인테리어도 싹 다 다시 해서 정말 예쁜 집으로 탄생을 해왔습니다. 또 이 공간 안방 안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지만 한쪽 벽만에 또 붙박이 공간이 있어서 붙박이장 역시 새로운 제품으로 그리고 앞에 여유 공간 활동하기 나쁘지 않게 여유 공간에 또 이렇게 소모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못지않은 사이즈고요. 역시 바닥 타일에 웨이지 부분에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쁜 거실과 또 환기창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인테리어에, 이 위치에 이만한 집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집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런 집은 없었다. 신현이 빌라였고요. 말씀대로 방 3개, 욕실 2개, 위치 좋고 대로변에 버스 정류장 30초, 1분 거리도 안 됩니다. 위치 좋은 빌라이고요. 리모델링 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빌라 2억 초반대로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실입주금 적거나 무입주금이신 경우에도 꼭 상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